주게끔 해야죠. 그렇죠. 타석에 고영우 앞서 7회 초에 대수비 들어왔고요. 역시 첫 타석입니다. 뭐 어려운 타구를 뭘 물론 슬라이드 캐치해서 잡는 것도 파인 플레이죠. 하지만 정면으로 오는 타구만 잘 쳐내줘도 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거든요. 예. 2구 좌측 파울입니다. 동성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졸업을 한 고영우 선수 올해 5라운드에 지명이 됐고요. 이 때리는 재주가 있는 선수입니다. 2010년도에 대학 야구 선수권 타격왕을 한 적도 있네요. 당시 타율이 5할 5푼 6리였습니다. 캠프에서 선동열 감독이 얘기하기를 고영우 선수를 백업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투볼 투스트라이크 5구 우측 파울. 그리고 뭐 백업도 만만치 않습니다. 박기남 선수도 있죠. 홍재호 선수도 있죠. 맞아요. 투볼 투스트라이크 6구 스윙스라운 투아웃입니다. 직구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던지거든요. 예, 예. 역시 저게 변지수 선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유찬 1회는 이성우, 1회는 홍재호. 유찬이 7회 대타로 나와서는 몰래 있었습니다. 1구 바깥쪽 좋습니다. 스트라이크 보니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김주찬 선수에 대한 기억도 많지 않네요 이제.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예예. 예. 볼입니다. 원볼 원스트라이크. 그래도 오늘 만나서 김주찬 선수한테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선수들은 다 안 어울린다고 낯설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바깥쪽 벗어납니다. 투볼 원스팟 전체적으로 두산 투수들이요 조금 제구력이 완벽하지가 않네요. 네. 투볼 원스팩트 4구 4구 잡아당깁니다. 3루 쪽 파울입니다. 사실 이 타자들도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타격 폼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. 그렇죠. 예. 매년 조금씩 변화를 갖고 옵니다. 네네. 특히 또 3할을 유지하는 타자들은요 매년 자기 비디오를 보고 분석을 하고 그렇죠.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3진 보완을 하죠. 예. 자, 김주찬 선수 3진 물러납니다. 찰루 2루와 1루 기아 타이거스의 8회 말 점수 얻지를 못했습니다. 5점 앞서가는 두산 대 9회 초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. 광주입니다.